재물은 애정은 그거는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. 애정은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도화살이 낀 사람은 애정운이 많고, 재물은 사람은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. 이제 태어나서 한달 되내도 돈 싫다 안 해요. 단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를 뿐이야. 한살된 거는. 세 살만 되면 돈쓸줄 압니다. 세살 먹은 애도. 그러나 재물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까, 재물은 알고 지내는 게 좋지요. 예. 재물운이 있으면 그 해에는 돈을 많이 버는 운이다 이거지. 그 해에는 자기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죠. 애정운하고 그게 같이 가는 거는 내가 남자 애를 하나 뒀어. 애를 하나 뒀어. 저놈한테 돈이 얼마나 나오겠냐 이거거든. 얘한테는 답은 그거거든. 또 요즘엔 남자가 잘 나가는 여자, 돈 많은 여자 어떻게든지 물었어. 그거를 알고. 그러고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지, 자기가. 얼마든지 뽑아낼 자신이 있으니까. 그거예요, 답은.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재물 운이 따라야 돈이 안 흘러나가니까. 재물이 따르면 뭐 하든, 뭐, 그야말로 부동산이라도 오를 것이고, 응? 아니면 새 문서를 더 잡을 수 있을 것이고, 또, 내가 이동수가 생겨가지고, 가게를 오픈하는 일도 생길 것이고,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?